사랑하는 메가스 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입니다. 자, D-30이라고 썼지만 사실 아직 30은 아니야. 다음 주가 30이고. 어쨌건 지금 요 캐스트를 오픈하는 요 시점은 10월 학평이 끝난 날이에요. 그렇죠? 10월 학평이 끝난 날. 저는 요걸 전날 찍었기 때문에 사실 10월 학평이 어려웠다 쉬웠다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보면 10월 학평은 꽤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 뭐 작년도, 재작년도, 재재작년도. 올해도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알겠죠? 네. 아직 내가 본 건 아니고 캐스트는 전날 찍어놓은 거라서. 자, 어찌됐건 이제 여러분이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학평도 끝났어. 고3들만 본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N수생들도 반드시 10월 학평은 챙겨보셔야 돼요. 우리 저기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10월 학평이라고 안 보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본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살펴보실 거니까 교수님들이 보는 시험지를 우리가 안 본다? 정신 나간 거야. 무조건 보셔야 돼. 자, 근데 지금 제목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발악, 발악, 마지막 발악. 확실한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해놨어. D-30 마지막 발악 확실한 선택과 집중. 일단은 사실 그래. 선생님이랑 원래 지금 열심히 같이 달리고 있는 수험생들은 이 페이스 그대로 마지막까지 달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 지금 캐스트를 참고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 난 진짜 지금 이 캐스트를 누가 봤으면 좋겠냐면 진짜 딱 이 말에 맞게 10월 학평 지금 끝났는데 생각처럼 점수 못 받았어. 그래서 진짜 자기 목표는 진짜 여기 있었고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하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왔는데 10월 학평을 너무 망쳐서 너무 속상해서 포기할까? 이거 될까? 내 목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좌절하며 주저앉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 캐스트를 봤으면 좋겠다. 좋겠다. 김성훈 캐스트 계속 많이 올라와서 봤겠지만 뭔가 이 선생님이 올리는 캐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또 가졌던 사람들도 이 캐스트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긍정적이었지만 쌤 강의를 듣지는 않았던 사람들 진짜 내가 제목으로 마지막 발악이라고 했잖아. 진짜 이렇게 말할게. 마지막 발악하면서 그래도 이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최대한 여러분의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난 알아. 그리고 난 그걸 진짜 잘했고 그걸 많은 학생들한테 내가 끌고 와서 마지막에 진짜 조금이라도 아니 조금도 아니야 최대한 진짜 올려낼 수 있는 만큼 지금 너희 실력에서 남은 한 달 동안 가장 지름길로 인도해서 점수를 올리는 그거 쌤이 매년 너무너무 잘 해왔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지막 발악 선택과 집중이라고 요 캐스트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 쌤 한번 믿고 마지막 발악 한번 해볼 마음이 있으시다면 요 캐스트 끝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안에서 또 막 올라오시면서 저놈이 무슨 마지막에 또 저 뭐 하는 짓이냐 뭐 진짜 이렇게 말할게 뭐 저놈이 장사를 해먹는 거냐 뭐냐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팍 부글부글거리면서 혹시 보실 거라면 끄시고 알겠어? 자 그럼 이제 한번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들어봐. 자 마지막 발악할 거야? 포기할 거야? 내가 지금 먼저 요거부터 물어보는 거야. 내가 맨날 했던 얘기죠. 캐스트에서도 한 10번은 넘게 얘기했고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와 강의 들었던 사람은 알 거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습관이 뭐라 그랬어 내가? 미리 포기하는 습관. 미리 포기하는 습관은 꼭 수능의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가 돼. 그런 사람 절대 성공 못한다. 야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다 닥쳐. 별의별 일이 다 닥칠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뭔가 닥치면 갑자기 자기 합리화하고 주변 핑계대면서 미리 포기해.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벌써 딱 그냥 아 하고서 막 이래저래 핑계대. 이런 사람들, 이런 어른들 되게 많어. 절대 성공 못해. 그 사람들 돌이켜서 지금 수험생으로 딱 와보면 수험생들도 똑같았어.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얘기하면 중간고사 며칠 남았어. 아, 잘 볼 거야. 원래 이랬다가 며칠 나오니까 아우 안 될 것 같아. 그럼 막 아우 난 기말고사를 잘 볼 거야. 난 중간고사는 뭐 이번에는 벗고 기말 이러면서 미리 포기하고 미리 계획을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죠.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 뜨끔하는 사람들 있지? 자, 지금 그걸 뜯어 고치셔야 돼.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어.
그래 이걸 클릭했다라는 건 시원학평 생각만큼 지금 점수 안 나와서 속상하고 그래 또 혹시 N수행 중에 시원학평 안 봤다 쳐더라도 제목 자체가 뭐 마지막 발악이니까 뭔가 발악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것을 클릭했을 텐데 절대로 미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까지 그리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그 버릇을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돼. 쌤 저는요 목표가 의대예요. 근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에요. 어차피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N수를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렇게 상담가를 올리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할게. 그래 내년에 의대 간다 치자. 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내년에 의대에 그 합격할 그 학생 지금으로 말하면 고2겠네. 그 고2 학생 지금도 너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야. 훨씬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재수를 해서 N수를 해서 의대를 간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 학생이 N수를 한 학생이 들어봐. 나는 미리 전략적으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400일 정도를 400일도 아니라 이제 진짜 390 며칠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가야지 하면서 미리 포기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간 학생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닐 걸. N수에서 들어가는 학생은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 무조건 올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받아냈어. 그러고 난데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근데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에너지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런 애가 N수에도 성공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 N수생으로 들어갔던 애가 미리부터 N수 결정해가지고 전략적으로 2, 3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해서 들어온 애가 있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알겠어? 여러분의 목표가 뭔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부터 수능 보는 그 시점까지 진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 알겠니? 오케이. 자, 요 얘기를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미친 듯이 심플. 요것도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 자, 미친 듯이 심플. 누가 했던 얘기야? 스티브 잡스. 그렇죠? 지금 뭐 아이폰 14 뭐 프로 나왔다고 뭐 난리던데. 여러분 어쨌건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뭐 그거 쓰시던지 말든지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아이폰이 뭘로 성공한 거야? 딱 이걸로 성공한 거야. 알았어? 심플함으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원래 MP3로 성공을 했거든. 선생님이 어렸을 때 MP3가 막 대박이 났었어. 여기저기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브랜드 몇 개 나와서 막 그게 막 세계를 막 하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애플에서 딴 거 없어. 야 심플하게 메모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심플해서 이게 탁 나왔어. 그게 전 세계를 강타했어. 원래 엄청 복잡해졌거든. MP3 안에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갔어. 막 무슨 무슨 기능 해서 막 버튼도 몇 개가 들어가고 막 각 회사마다 엄청 복잡하고 엄청 좋다라고 막 광고를 하면서 이것저것이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심플하게 네모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얹어가지고 애플에서 내온 거야. 심플. 그게 그냥 세계를 평정했어 그때. 선생님 대학. 그러더니 스마트폰이 탁 나오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가는데 사실 아이폰 뭐야? 심플함 아니야? 심플함. 단순함. 디자인도 잘 안 바꾸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했던 얘기지만 단순함은 복잡함을 이겨.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아까 시작도 제목이 뭐였어?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야. 이제 30 며칠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래 책꽂이 안에 책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도 풀어봐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엔제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거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렇지? 못하잖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정말 심플하게 지금 남은 요 30일 동안 가장 나한테 지름길로 가장 나한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선택이 뭔지를 결정해야지. 그렇지? 결정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심플하게 지금 남은 요 30일 지름길로 가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릴 때까지 끌어올려보자고. 그래서 올해 슈퍼초 대박나면 땡큐! 진짜 혹시 그래 뭐 N수 이런 생각이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거리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삶의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다라고 내가 말했어. 그렇지?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부터 남은 30 며칠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무지 중요해. 무지 중요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 나 너무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들어봐. 자, 선생님 강의 첫 번째, 불찍파, 불꽃찍기 파이널. 요 불찍파, 불꽃찍기 파이널에서 뭘 해줄 거냐면 총정리를 해줄 거야. 단권화 해줄 거야.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학원, 수학2 선택 과목을 전부 다 확실하게 단권화 해줄 거야.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딱 9일이면 들을 수 있어. 9일. 알겠어? 딱 9일이면 들을 수 있어. 9일. 자, 불찍파. 뭐 명불허전 강좌라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뭐 의심되면 수강평 가서 찾아보시고, 그다음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듣는 사람 되게 되게 많을 거야. 내가 정말 알 수 있어. 요거 꼭 불찍파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요거. 이제 요거 오픈했는데 올해 기출 총정리.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수능 출제하러 들어간 교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 꼼꼼하게 볼 게 뭘까? 가장 고민하면서 볼 게 뭘까? 올해 기출이야. 오늘 본 10월 학평도 분명히 보신다고. 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 7개는 정말 꼼꼼하게 보실 거야. 왜 꼼꼼하게 보냐면 다른 때보다 더. 지금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 가장 뭐랄까 해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는 거야. 그치? 작년 수능도 없애냈어. 결국에 큰 차이 벌어지지 않았어. 그거 되게 중요해.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확통, 미적, 기하 선택자 간의 유불리를 없애면서 표준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럼 이걸 하려면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걸 파악하려면 올해 기출이 무지 중요해. 그래서 올해 기출 요거 총정리. 요거 제가 올해 3월부터 10월 이번 시험 것도 다시 다 올릴 거야. 또 업로드 할 거야. 그걸 싹 다 풀어보고 거기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것들만 선별을 해서 만들었어. 이거 PDF 파일로도 다 드릴 겁니다. 교재도 물론 있지만 교재 사기 부담되시면 PDF 파일로 사셔도 되니까 그냥 뽑으셔도 되니까 요거 다 드리도록 할게. 알겠어? 이거 꼭 들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또 수능 완성도 EBS 수능 완성 안 볼 거야 얘들아? EBS 수능 완성 중요하잖아. EBS 나오는 건데. 그렇지? 그거 꼭 봐야지. 그래서 EBS 수능 완성 요것도 제가 필요한 문제 다 풀어가지고 변형시켜놨어. 알겠죠? 요거 PDF로 다 드릴 테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할게. 5일이면 들을 수 있어. 딱 5일. 알겠죠? 현장에서 딱 5번 강의한 거거든. 5일이면 다 들을 수 있어.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알겠어? 그러니까 요것도 꼭 남은 기간 들어주자. 그럼 불찍파 9일, 요거 5일 총 14일 나왔어. 자, 그 다음. 브레이크스루 특강. 브레이크스루. 자, 이제 1탄부터 쭉 이렇게 나왔는데. 강의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다 있고요. 자, 이것도 참고로 PDF 파일로 다 제공될 거야. 브레이크스루가 뭐야? 돌파력 특강. 선생님이 작년에 만든 특강인데 이게 진짜 점수 올리는 또 지름길이야.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먼저 예를 들어볼게. 삼각함수 도형 활용. 자, 요거 어서 많이 봤지? 이제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수능 한 달 남았으니까 뭐가 나오는지 알잖아. 자,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쵸?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모의고사 보면서 맞춰요? 틀려요? 맞추고 계세요? 네. 무조건 맞추셔야지. 그치? 무조건 맞추셔야지. 요거 무조건 나오는 주제야. 무조건 나오는 주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돌파력. 돌파해서 날 잡고 하루 앉아서 그것만 쫙 파면 그거 맞출 수 있어. 그래서 기획한 특강이야. 3시간 진행하는데 3시간 동안 예를 들면 삼각함수 도형만 막 할 거야. 도형만. 그 다음 지수로그함수 나와 안 나와? 100% 나오지? 지수로그함수 그래프만 3시간 동안 막 할 거야. 또 함수의 극한 활용 나와. 이것도 막 할 거야. 그 다음 3사차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올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3시간 동안 돌파할 거야. 그 다음 수학원 점화식. 야 이거 100%죠? 수열 점화식 이거 안 나와? 무조건 나오지? 이번에 15번으로 나왔잖아. 9평 때도. 100% 나오는 거야. 이것도 이것만 그냥 돌파할 거야. 그럼 점수가 올라. 무조건 맞추게 돼. 알았어?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는 삼도극이라고 부르죠. 삼각함수 도형극한. 요것도 완전히 파주도록 할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 이렇게 있고 요것도 다 PDF 파일로 다 제공될 거니까 여러분 교재 사라는 얘기. 여러분이 꼭 사야 되는 교재는 불찍파 한 권밖에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나머지는 다 PDF 파일로 다 드릴게. 요거 주제가 총 몇 개냐면 7개 주제인데 그중에서
사실 하나는 확통 주제, 하나는 미적 주제였고 나머지 다섯 개가 수원 수토 주제거든. 이것도 맘 먹으면 5일, 뭐 여기까지 더하면 6일 정도면 다 듣겠지. 그치?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지름길이라고 나 확신한다. 그리고 진짜 이걸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11월 수능날에 오늘의 그 치욕을 씻을 거고 오늘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아낼 거야. 그리고 가장 남은 한 달 동안을 알차게 지름길로 보냈다라고 확신할 거야. 선생님 정말 자신 있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확신이 오는 사람들은 남은 기간 동안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원래 선생님은 뭐 계획표도 짜드리고 뭐 했었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계획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해. 알았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스타 DM이든 카톡 문자든 보내면서 뭐 인증하고 다 좋아. 다 받아줄 테니까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알았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발악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봅시다. 그럼 여러분 인생 바뀔 거야. 그리고 이 경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야. 내가 확신한다. 알겠죠? 네.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